배준호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Wendy's friend. Wendy's friend. Friend. Friends. Call her red. Wendy's friends call her red. Wendy의 별명이 뭐다? Red.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을 무엇이라고 웬디의 친구들이 부르니 네 영어 표현 what? 아, what that I that do I what that I do when this friend call her.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when the friend call her? 라고 물어봤더니 when the friend call her red. 헤이, he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헤이, 웬디의 친구들 안 만들어봤자? They. 그럼 그들이 부인다? They call. call. They call은 누가 다 중에 하다시 두죠. 헤이, 그 다음 표현 이렇게 해서 Why do they call her that? They call her that? They는 뭐 대시고 왔고 그냥 friends입니까? 아, Wendy friend. 그러면 Wendy. That's red. 그렇게 문장을 다 바꿔서 읽어주세요. Why do Wendy friends call Wendy red? Why do Wendy's friends call Wendy red? Hey, 이렇게 해서 It's because She wears red clothes every day. Every day.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아니야. 이 대답 듣고 싶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Why do they call that? 왜?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녀가 빨간 옷을 입기 때문에. 어?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네, 화장실 다녀도 될까요? 빨리 하자. 안 될까? 갔다가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She wears a red cap. A red cap. A red shirt. 오케이. 얘들은 전부 다 한벌이라고 하나야. 단수야. 이걸 단수라고 해. Shirt. 근데 얘는 달라. Red socks. 그렇죠. 여기에 socks인 걸로 봐서. 그 다음에. And even red underwear.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ut on I want 해도 돼. On a special day. Special day. 근데 책에는 one이라고 나와있지. One 써도 되고 a 써도 돼. She 아, 레드 아시죠? 레드 오 누가 다 만들어야지. 그녀가 레드가 입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쓸 차례야. She wears don't I doesn't red. 어디가 틀렸게? 웨어랑 도전트의 순서를 자, 잘 봐봐. 난 좋아한다. I like. 난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오케이. Like 속에 두가 숨어있다가 not이랑 합쳐지지. 그리고 네. 어디로 가? 앞으로 가요. 그러면 원리는 똑같지 않을까? 만약에 레드가 입는다였으면 레드가 레드를 입는다 했으면 레드 웨어 레드
Wear red 입니까? Wear to red. 그러면 입지 않는다면? Red, I, red doesn't wear red.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But on a test, a special day, red doesn't wear red. 오케이. 여기서 다음 표현. When is that special day? When is that special day? Okay. 다음에 계속해서 is a test day. Okay. Is는 뭐 대신 왔더라? It는 일단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은 한 특별한 날. 영어로 On a test, a special day. 이거는 언제인데요? 아 여기 필요한 건 무엇인데요? A special day. 앞에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할까? The special day is a test day. 헤리, hey, 너 18번 할 차례지 오늘? 17 남았는 거 하고 18번 단어 시험 쳤지? 그러면 18번 교재 저기 밖에 있어. 일단 그거 챙겨. 헤이, hey, 그 다음 계속해서 If she Well, let close. She get bad grades. Hey, 두 군데 틀렸네요. She World? 왜 그래야 되는데? 왜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냐고. Where 안에 doesn't가 숨어있어. Doesn't가 숨어있어? 참 희한하게 숨어있네. Doesn't가 숨어있죠? 뭐예요? 일단 18번은 한쪽은 시험이고 한쪽은 저거야 설명이야. 그래서 시험 치는 부분은 먼저 시험 치고 아 양쪽 다 아 교 아 수업이구나. 어. 그건데 지금 얘 친구 할 동안 17을 못하니까 일단 그거 먼저 쭉 거기에 있는 단어하고 쭉 한번 먼저 훑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유튜브 볼 준비하고 있어. 거기에 설명되어 있는 거 쭉 읽어봐. 쭉 읽어보고 이런 거 배울 거다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보는 거야. 예? 지금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표현이 돼야 돼? 그녀가 있다. 그녀가 있는다라는 표현이 돼야 되겠지? 네. 그럼 그녀가 있는다면 누가 다 맞아 아니야? 누가 다 맞아요. 누가 다 맞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 하나를 따라야 되지. 네.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 뭐야? 하다시요. 그럼 하다시 종류가 두, 더즈, 디도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뭔지도 얘기해줘야지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까? 더즈. 왜 하다시 더즈를 해야 되는데? 또 얘기해야 돼? 나는 먹는다. 아. 나는 먹는다. I eat. 나는 달린다. I run. 헤이. 그는 먹는다. 그는 he, 뭔 거야? He is. 그래? 그는 달린다. He run. 이렇게 하면 돼? 아, 그거 누군 그 사람이 그 알 수 있어서. 무슨 소리 하냐? 여잔지 남잔지 뭔 소리 하고 있냐 너 지금. 나는 먹는다. I eat. 나는 달린다. I run. 그들은 달린다. I they run. 그는 달린다. He run. 그래? 나는 이렇게 가르치면 되거든. 그녀가 달린다. She run. 그래? Run. She run이야, she runs야.
너 지금 하다시 도즈를 어떻게 쓰, 언제, 왜 하다시 도즈인지 또 모르고 있네? He, she, it, 뭘 한다란 얘기를 할 때는 하다시 두야, 더즈야, 뭐야? 더즈. 다시 또, 다시 수업해야 돼요? 어? 아니, 지금 여기에 그녀가 있는다는 표현을 해야 되잖아. 네. 다시 공부하고 와. 네. 민준이 오는 뭐야? 아, 니들 진짜 공부방 너무한다. 와, 자기 시간 다 쓰고, 씨. 자기밖에 모르네. 자, 계속해서.